중앙에 지금 한 선수가 있고요. 자, 이수가 중앙으로 바꿨습니다. 두 선수가 중앙에 포진. 자, 여기서는 전환이 한번 필요하죠. 네. 안쪽에서 백승호 빼앗겼습니다. 자, 이거 들어갑니다. 흘러갔어. 슛골. 네. 백승호 두 경기 연속 골. 백승호의 선취 득점. 민준규가 앞쪽.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신태용호가 좀 더 담금질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살짝 올려줬고요. 고공 플레이. 옵셀 날입니다. 잡아서 잡아서 좀 내줬고 이승우. 조금만 더 꺾였으면. 네, 지금 정태욱 선수 맞고 결정됐고요. 네. 오른쪽 돌아가는데 오른쪽 들었어요. 빠졌습니다. 별장사 쪽에서. 속된 작품 같은 골입니다. 이승우의 추가골. 대한민국 2대1로 앞서갑니다. 네, 이승우 선수 끝났습니다. 아, 화끈한 경기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라도 오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반전 끝으로 올라옵니다. 하승훈 한번 접으면서 하승훈이 자 넘어졌는데 파울입니다. 프리킥. 네. 백승우가 좋은 위치 프리킥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저는 하승우 선수가 뛸 때 자 여기서 백승우 오른쪽 아 이게 하지만 한 발 더 뛰면서 여기서 저지를 시켰고 아 따르기까지 백승우입니다. 백승우 중앙으로 살짝 밀어주고 아 이미 이지저 선수가 역동작이었어요. 네,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서부터는 또 수비를 잘해야 됩니다. 네, 한찬이 다시 오른쪽 있습니다. 자 다시 공세로 바꾸면서 대한민국 오른쪽 한번 잡으면서 백승호. 자, 백승호 선수. 백승과 왼쪽으로 내줬고요. 중앙에서 자 한찬이가 찌르면 여전히 또 옥석 가리기의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아주대 선수들 특징이 예전부터 아, 자 딴에서 이진현입니다. 이진현 중앙 경합 계속해서 찬양이 오른쪽 백승과 왼쪽인데 자 백승호 직접 네. 골키퍼 잡았습니다. 여기서 역시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측면. 오른쪽까지 나왔습니다. 백승호, 하승훈이 왼쪽에 있는데요. 백승호 자, 잡으면서 여기서. 백승호. 아, 지금은 약간 무리했네요. 네. 자 빨리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요. 미아 왼쪽 터치라인 부근. 네, 백승호 일단은 맞고. 저지가 잘 됐어요. 지금 네. 백승호 선수가 상대 측면 공격을 따니 필요합니다. 자 반대편 옵사이드 걸리지 않았고요. 백승호 잡았습니다. 터치 좋고. 그리고 자, 오른쪽 잘 받았어요. 자 오른쪽에서 윤정규 크로스. 자, 이게 있습니다. 잡아서 이승우. 그러니까 이제 신태용호에게는 가장 또 마지막 남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파울. 자, 우리 대표팀 처음에 이재호 아나운서가 이제 오픈. 네, 이상원 선수가 나옵니다. 이상원 빠지고 김승우 투입. 네. 그리고 백승호 빠지고 김경민 선수 투입.